비수술적 용비술, 수술 말고 코를 높이는 이런 시술 중에서 하면 할수록 나중에 코 수술이 어려워지는 시술들이 혹시 있을까요? 자, 하면 할수록 점점 코가 수술하기 어려워지는 조건이 되는 그런 시술이 있을까요? 좋아요, 구독. 사실 아까 히알루론산 코필러 말고는 다 그래요, 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수술하기만 어려워지느냐? 코필러 말고 다른 비수술적인 용비술도 어려워져요. 점점 조건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 사실 코필러 말고는 비수술적인 용비술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제가 뭐 엄청난 경험을 다 해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제가 중장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술들을 어디 뭐 실험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원장님 세 분의 말을 인용해서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세 분이 다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들어보고 판단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시술도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고 여러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신망을 얻고 있는 의사분들 세 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분은 학회에서 자주 뵀던 분인데 비히알루론산 필러로 코필러를 하는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 분은 다 하는 게 좀 다른 분들이에요. 저랑 이제 학회 강의할 때 필러 세션에서 앞뒤로 강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알게 됐던 경우 그런 원장님인데 당시에 이제 핫하게 많이 떠올랐던 필러예요. 지금 이제 흔한데 당시에는 핫했던 그런 특정 제품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당시에 막 떠오르는 그런 필러였는데 가격도 이제 매우 비싸게 받는 그런 필러예요. 지금도 비싸고 안 녹는 그런 필러죠. 그 제품을 했을 때 반복 시술을 하는데 무리가 없느냐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런 비히알루론산 필러들이 처음 한 번은 괜찮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도 괜찮은지 모양 내기 어렵거나 비히알루론산 필러들이 처음에 한두 번은 또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 번 해도 괜찮은지 그걸 또 여쭤봤죠. 자, 그분도 저처럼 이제 지역 기반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자, 그분은 이제 서울의 교통의 요지에 있고 저는 경기도에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다르지만요. 지역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게 좀 다릅니다. 올해 했던 분이 내년에 또 오실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다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있다 보면 올해 했던 분이 몇 달 있다 오시고 내년에 오시고 한번 제가 손을 대면 저한테 계속 제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그 원장님 말씀이 당시에 그 핫했던 그 제품 그 오래간다는 필러로 했던 경우에 그 다음에 오고 또 다음에 왔을 때 점점 이 안이 딱딱해져서 시술이 점점 힘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또 누가 그럴 수 있죠. 아, 그거 그분만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근데 그분도 시술을 진짜 많이 하시고 나름의 또 굉장히 고가로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제가 좀 요즘에는 새로운 재료들이 나오면 조금 보수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옛날에는 새로운 재료들을 선구적으로 먼저 사용했다가 안 좋은 케이스를 몇 번 겪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게 시장에 나오면 한참 좀 지켜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새로 나온 제품에 대해서 시술도 많이 하시고 강의도 하러 오셨길래 저랑 바로 강의가 앞뒤 타임이라서 이제 여쭤봤던 건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술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기준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이 재료를 선택하신 것은 또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코 수술에서 스페셜리스트는 아니지만 한때 이제 수술을 했던 사람으로서 시술하다가 불만족스러우면 수술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술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저한테 수술해주세요라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상의를 했던 분은 압구정의 대형 병원에서 수년간 이제 계셨던 분이에요. 소위 말하는 메이저 병원이라는 곳에서 코 말고도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 곳을 수술하시는 분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아는 사이고 인품이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TMI지만 최근에 우연히 본 유튜브 영상에서 인중축소술 해주실 때 등장하시더라고요. 이분께 비히알루론산 필러로 코필러를 했을 때 또는 실을 했을 때 나중에 코 수술할 때 어렵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이분께서는 이물질 제거하고 수술하시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분 말씀을 들으면 아, 뭐 안 녹는 필러나 실이나 뭐 크게 다른 뭐 이런저런 방법들이 문제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역시 숙련자가 하면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원장님 소개를 해볼게요. 이분은 소개를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코 수술을 하다가 또는 코에 시술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는 여러 번에 걸친 수술이나 시술로 코가 문제가 크게 생기면 또 그래서 해결이 어려우면 강남역에 있는 심뿅뿅 의원으로 가게 됩니다. 코 수술도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피부가 이제 구축, 이제 수축이 오고 점점 수술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코 수술은 맨 처음이 조건이 제일 좋고 두 번째, 세 번째 할수록 조건이 점점점 나빠져요. 그래서 점점점 어렵게 되면 이제 심뿅뿅 의원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수술비도 이럴 때는 환자가 내는 게 아니라 그 전 병원에서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 전 병원에서 심뿅뿅 의원으로 의뢰를 이제 하거든요. 수술비도 이제 아주 비싼 편이고 그런 병원에서 9년간 페이닥터로 일하셨던 원장님께서 이제 최근에 강남역에 개원을 하셨는데요. 요즘 사실 저희 학회 회장님이라서 뒤풀이 때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 있는 코를 제일 많이 보셨을 테니까요. 비히알루론산 필러 또는 실 등으로 하는 용비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여쭤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분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케이스를 많이 보셨다고 해요. 물론 이분은 이제 전국에서 어려운 케이스가 다 모두 모이는 그런 병원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만 많이 보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약간 좀 당부의 말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끝을 맺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이 주제로 나중에 이제 원장님들께 한번 출연 요청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시기는 제가 아직 초보 유튜버라서 주변에서는 제가 이제 유튜브 하는 걸 모르세요, 사실은 잘. 저는 이제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혹시 우연히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들키게 되면 그때 토론? 약간 대화? 이 주제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때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뭐죠? 구독, 알림 설정.